기도 대표 노래하는 모세 모세 화이팅! 오! 경기도 대표예요. 팀명이 모세의 기적.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? 아,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.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인 것 같아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.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네.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네. 해주실까요?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. 아, 그래서 생후 4개월이 아니고 뱃속에 네. 있을 때 임신 4개월 때 초음파 네. 검사들을 하잖아요.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태동을 느꼈어요. 아. 의학적으로는 1%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% 소뇌의 90%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아이는 네 번의 뇌 수술과 뒤틀어진 다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두 번의 수술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번의 수술을 했는데 장하게도 아이가 잘 견뎌 주었습니다.